그 다음에 이 모서리가 이쪽 부분에 오도록 접어줍니다. 아, 이게 아니지. 그 먼저 나머지도 덮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모서리 그림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접었던 부분을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한쪽 모서리만 이쪽에 접어서 올려줍니다. 근데 다르게 접어도 되거든요. 이걸 다시 반대로 접어도 돼요. 그다 됐으면 이 모서리 부분을 다시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선풍기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립을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반으로 두번 연속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가로선을 맞춰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모서리가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똑같이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똑같이 해줍니다.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쪽을 모두 다 펴고, 그다음에 이쪽 선이 이렇게 나오도록 접어줍니다. 그다음에 이 모서리가 여기에 오도록 네 군데 다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됐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런 손잡이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꾹꾹 눌러서 접어줍니다. 생각보다 어렵네요. 그 다음에 합체시켜 보겠습니다. 먼저 여길 좀 들어 올려서 그립을 네 군데 다 이렇게 끼워줍니다. 오! 딱킹. 그러면 팽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다 됐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냥냥냥냥.